질문이 들어왔어요. 어떤 한 분이 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는 스케일하고 운지만 했는데 노래를 하나도 할지 모른다. 얼마나 되셨냐 하니까 8개월 되셨대요.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. 8개월 됐는데 스케일이나 운지만 할 줄 알고 노래를 할 줄 모르면 재미가 떨어지고 그 재미가 떨어지게 되면 안 하게 되고 또 열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스케일이나 운지 뭐 다른 기본적인 연습을 하지만 병행해야 될 것은 꼭 재미있게 연습하는 거. 노래도 연습하시고 또 반주에 맞춰서도 한번 해보시고 또 진도도 나가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해야 될 거를 적절하게 병행하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무조건 이거 중요하다고 그것만 하고 초보 때라고 입모양만 잡는다고 계속 입모양만 신경 쓰다가 전혀 그 진도를 못 나가버리는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해야 될 것도 하고 스케일 운지도 하고 노래도 해보고 정보도 들어보고 그러나 선생님의 적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그 남들과 비슷하게 적당하게 비슷한 템포로 가는 것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